안녕하십니까. 아무데서나 운동하고 있는 와주입니다. 아, 오늘 거는 제가 그 대사경로 말씀드렸죠. 그래서 10분 안쪽, 10분 이쪽, 뭐 20분 쪽보다 더 긴 걸. 20분짜리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약간 그 몸에서 요구로 하는 에너지 쓰는 방법이 틀리고, 그다음에 멘탈도 다릅니다. 오늘 건 엄청 지겨워요. 왜냐하면 개수가 작죠, 제 같은 사람들한테. 무게도 가볍고 계속 갈 수 있단 말이야. 팔굽혀기도 어지간히 하면 좀 끊을만도 한데 끝까지 한 번에 나갔어요. 아, 그래서 그냥 계속 시간을 보죠. 이제 5분 나, 이제 5분 갔어, 막 이렇게 계속 간단 말이야.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하는 마시고, 그러면서 멘탈도 키우시는 거고. 그 다음에 비례 축소는 스쿼트는 다 한 번에 하시겠죠, 그냥 느리다고. 그냥 이거 저기 막 스트레치도 한 번 하시겠죠, 집에서 다 만드시니까. 그 다음에 뭐 체육관 다니신 분들은 맞아 가볍게 하셔도 되고. 하여간 전 지금 6kg를 한 거거든요. 그리고 그래서 걔네들 한 번에 다 할 거고, 제 얘기는 그냥 계속 도는 맛이에요. 중간에 막 어느 한쪽만 못 해가지고 낑낑 대시면 안 돼. 그러니까 팔굽혀기가 제일 힘들죠, 보통 여자분들도. 그래서 그게 10개가 한 번에 다 안 되면 무릎 꿇고 해시거나 뭐 어떤 깊이 좀 낮추시거나 그 튜토리얼 활용하세요. 그래서 그걸 봐서 10개 할 수 있는 걸 잡으셔야 돼. 10개 할 수 있는 방법, 그죠? 개수 주지 마서 10개 하는 방법을 잡아요. 10개 이렇게 8개 하고 2개 더 이렇게 하더라도 막 5개 하고 쉬었다가 그거 말고. 됐죠? 화이팅 하세요. 뭐 3라운드 똑같고요. 그래서 땀을 좀 내줘야지. 운동도 길어서 그래야 달려가기 쉬우니까. 버피 벤치 점프. 그래서 버피가 좋은 게 일어나면서 골반 쓰니까, 발목 쓰니까. 네, 버피가 또 좋은 게 이제 오늘 팔굽혀기니까 팔에서 좀 어깨에다 알려줬고요. 등이랑 나 요 운동 할 거라고. 그 다음에 박스 점프는 발목이 좋죠. 그러니까 스쿼트 할 때 발목이 부드러워야지 스쿼트 잘하니까.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통에 원래 덤벨 스냅시 하고 있는데 제가 덤벨을 만든 거죠. 이걸 손잡이 있는 걸로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물 넣고 뭐 하니까 한 6kg 나오더라고요. 그 다음에 스쿼트 하기 때문에 이제 맨몸 스쿼트, 영어로 에어 스쿼트라고 하죠. 그 10개 해서 이렇게 3라운드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스냅치는 5개 두 번 한 거예요. 그리고 웜업 하시고 운동하실 때 제일 제가 좋아하는 게, 권해드린 게 버피입니다. 힘들진 않은데 하다 보면 슬슬 근성이 올라와요, 땀나면서. 보시면 2세트, 잘 보세요. 2세트인데 한 세트가 뭐냐면 10분짜리. 10분을 어떻게 하냐면 10개. 지금 한 팔로만 하죠, 오른쪽만. 그 다음에 요거 놓고 나서 맨몸 스쿼트 10개. 또 요거를 요번에 왼손으로 10개. 또 놓고 나서 팔굽혀펴기 10개. 이걸 10분 동안 계속 도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rest between sets 있죠, 그죠? 앉아 놨네. 2분 쉬신 거예요, 2 minute. 블로그 가서 보세요. 제가 링크 걸어 드리니까, 설명란에. 그래서 2분 쉬신 거예요. 그래서 총 2분 있다가 또 시작하니까 총 몇 분 걸립니까? 22분 걸리죠. 그래서 첫 번째 뭐 하시냐면 1세트 때 해보시고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2세트 때 그 기록 깨셔야 돼요. 자, 이제 분석입니다. 첫 번째, metabolic pathway. 10분 쪽이냐, 20분 쪽이냐, 20분 이상이냐. 그래서 이건 20분 쪽입니다. 그래서 20분 쪽은 뭐 하시냐면, 꾸준하게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complementary 뭐냐면, 보완이라는 얘기예요. 더하기랑 빼기가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. 스냅친 팔 들죠? 당기기. 좀 이따 팔굽혀기, 이제, 맨몸 스쿼트는 이제 재미삼아 들어갔지만, 팔굽혀기는 밀기. 그래서 상호 보완하는 걸로 짠 거고요. 제가 짠 건 아니지만, 크로스핏 메이헴 회사가 가져온 겁니다. 그 다음에 전략은 뭐냐면 페이스죠. 20분짜리가 길기 때문에. 그래서 퉁, 퉁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달려져요. 그래서 2분 쉬라는 얘기 뭐냐면, 자, 2분 쉬고 쉬었고 이제 10분만 더 가면 되니까 달려! 그럼 달린다고요. 지금 프로그램 취지가 그거예요. 그래서 인크리멘탈이 그 소리입니다. 누적적으로, 점진적으로 부하를 쫙 집어넣어 가시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전 여기까지입니다. 그 뒤에 나오는 엔딩 크레딧 보시고 축소 어떻게 하실지 고민해 보시고요. 모르시면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운동은요, 은은하고 잔잔합니다. 한번 나가보시죠. 안녕히 계세요.